안녕하세요. 살롱도바비 주은이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통 아이라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요렇게 처음에 검지로, 오른쪽 검지로 눈 점막 사이에 살을 넣어서 요렇게 속눈썹이 난 방향으로 럼을 펴바르면서 앞에서 뒤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셔야지 통증이 고객님께서 아예 느끼질 못하세요. 자, 이렇게 하얀 점막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점막 사이사이 속눈썹을 메꿔줍니다. 왼쪽 영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앞쪽까지 꼼꼼하게 바른 후 고객님께 눈 세게 감지 말라고 하시고 손을 자연스럽게 놉니다. 자, 다시 왼쪽, 오른쪽 검지로 살을 넣었죠? 다시 살을 넣어서 럼이 눈에 들어가면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지로 충분하게 살을 텐션감 있게 눌러주고 럼을 이렇게 펴바르면서 발라줍니다. 혹시 저 하얀 부분에 약이 묻으면은 눈을 감았을 때 고객님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살을 뒤집어서 속눈썹 라인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메꿔주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취 시간은 20분. 이따가 하시면은 정말 안 아파하실 겁니다. 오늘의 꿀팁 성공!